안녕하세요, 박 시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4782번 이 아기 엄마와 새 아이인데요. 사진에서는 아이 둘인데 왜 셋일까 싶으면 아기 엄마가 지금 셋째를 가지고 있네요. 자, 이 둘째는 아직 유모차를 타고 있고요. 이 뒤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새 가족과 유모차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열어서 내용물을 살펴볼까요? 이제 포장에서 꺼내서 제가 조립을 해줬는데요. 조립은 이 유모차만 조립해 주시면 되고요. 나머지 피규어들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. 오렌지색 시트에 양옆으로 프레임을 끼워주고 이 바퀴를 하나씩 끼워주면 유모차는 완성됩니다. 이 시트 쪽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아기 플레이모빌에 이렇게 다리에 끼워주는 그런 방식이고요. 이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요. 그리고 고개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 성인 플레이모빌하고 비교하면 손목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좀 차이점이겠죠.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옷에 단추도 표현되어 있고요. 근데 제가 구입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체 부품이 상체 부품이 헐겁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 힘을 좀 주면 다리가 그냥 쑥 빠져버리네요. 근데 이건 뭐 크게 힘을 많이 주지는 않고 그냥 아이 그 유모차에 앉혀놓거나 세워놓거나 하는 정도면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. 다음으로는 첫째 남자입니다.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되겠죠? 큰 형? 큰 오빠? 줄무늬 셔츠에 파란색 청바지 같은 걸 입고 있고요. 뒤쪽에는 뭐 별다른 프린트는 없네요. 이 갈색의 짧은 머리를, 이 동그란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남자아이 피규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엄마인데요. 엄마는 지금 셋째를 임신하고 있어서 보면 배가 이 배불뚝이 아저씨들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는 피규어를 그 몸체를 만들어 놨고요. 이 땡땡이 무늬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구입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린트가 불량이네요.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는 눈썹이 눈하고 겹쳐져 있게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. 이 가끔 보면은 플레이모빌들이 프린트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침 이거를 그 IQ박스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을 구입한 거라 이거 아마 IQ박스에 연락을 하면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 주거나 하시겠죠? 손에 끼워주면 유모차를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뭐 어차피 다리는 안 움직이긴 하지만 바퀴가 달려서 굴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굴러가고요. 그리고 이 시트에 아기를 태우면 아기 엄마가 이제 유모차를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아기 플레이모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종종 보면 좀 큰 아이들이 유모차에 앉아서 엄마 아빠가 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. 뭐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는 그런대로 잘 맞게 태워지네요. 그러니까 뭐 조금 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재롱 떨면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재현이 가능하네요. 이번 시간은 플레이모빌 스페셜 플러스 4782번 이 아기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유모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아기 엄마는 지금 셋째를 임신해서 배가 불뚝 나와 있고요. 그리고 큰 아이, 아직은 아기이지만 둘째, 그리고 유모차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. 이게 제품 구성은 참 귀여운 친구들이 들어있는데 이 프린트 불량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아쉽네요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